양심 불량 업체들 또 있습니다. AI 여파로 달걀 값이 오르자 유통기한이 100일이나 지난 달걀로 와플 반죽을 만들어 팔았습니다. 김승동 기자입니다. 와플 반죽을 만드는 식품 가공 업체입니다. 주 재료인 계란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. 유통기한을 확인해 보니 100일이나 지났습니다. 2월 7일까지 유통기한이면 몇 달이 지난 거예요? 불량 계란으로 만들어진 와플 반죽은 전국 30여 개 매장에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본사로부터 믿고 재료를 공급받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황당할 따름입니다. 당황스럽죠. 저희 그 인식이 안 좋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저희 가맹점은.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계란인데 뒤집어 보니 깨졌습니다. 폐기 처분해야 할 상한 계란도 빵을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. 100만 원 썼었어요. 예. 감당이 안 되는데 유지가 나와요. 경기도의 단속에 적발된 양심 불량 업체는 87곳이나 됩니다. 깨진 계란이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그 계란들은 정상 계란보다도 절반가량밖에 안 됩니다. 가격이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란들을 많이 사용하는 거죠. 이런 가운데 AI로 인한 계란 수급 불안을 잡기 위해 태국산 계란 200만 개가 내일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. TV조선 김승도입니다.